2년 만에 경호원으로 돌아온 이수진은 탕찬 경호 기술로 이태호와 박영선을 리드하며 긴장하게 만든다. 한 팀이 된 세 사람은 선거 유세 경호를 같이 나가고 이태호는 그 와중에도 음료수를 숨어 마시며 여유를 부린다. 그런데 팔굽혀펴기 훈련에서 이수진은 처음으로 나약한 모습을 보인다. 6살 원빈이 개인 경호 현장에서 박영선은 춤을 추고 이태훈은 우는 원빈이를 업어줘서 달래며 경호를 한다. 며칠 후 박영선이 이수진의 문병을 왔는데 두 사람은 연인 사이. 내가 할 때는 좋았는데 내 남자친구가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걱정스럽다. 진로 문제로 고민하던 박영선은 경찰 학원을 찾아간다. 경찰 시험에 대해 조목조목 알아보는 박영선. 필기 시험에는 다섯 가지 과목이 들어가요. 네. 경찰학개론, 수사, 영어, 네. 형법, 형사법 이렇게 다섯 과목이 들어가고요. 세 가지가 있어요. 100m. 시험은 1차 필기를 시작으로 5차까지 이어지는데 경쟁률도 만만치 않단다. 100m는 8점이 5점이고요. 네. 아까 전공이 어느 쪽 나오셨다고 하셨죠? 건축인데 네. 그 운동 쪽으로만 이제 단층 있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가 있으면은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으면 그게 점수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렇죠. 사실상 이러기가 힘들어요. 예전에는 뭐 3개월 만에 혹은 4개월 만에 정말 늦어도 1년 안에 충분히 합격을 했는데 보통은 1년 이상은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경호원 하고 있는데요. 뭐 어떻게 형사 쪽으로는 아직 공부를 하나도 안 해서 경찰 쪽으로도 안 해가지고 어떤 거 공부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막막하니까 그래서. 그래서 한번 면 상담하러 한번 찾아가본 거예요. 경찰은 경호원처럼 좋아하는 운동을 살려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생각해본 직업. 하지만 경찰 시험을 보자면 경호원 생활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 부모님과 여자친구가 모두 좋아할 만한 일을 찾아보려 나섰다. 마음만 더 복잡해진 박영선이다. 결국 박영선은 선배의 경호원 박철에게 도움을 청한다. 경력 12년의 박철이라면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경호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거란 생각에서다. 앞으로 네 미래를 얘기하는 건데 경호원은 나이가 60, 70 먹어서 할 수 없지. 응? 내가 경호원 생활을 마치고 무엇을 할 거든지 비전을 생각을 해야 된다. 경호원을 하고 그 다음에는 경호원을 양성하는 체육관을 하든지 아니면 경호회사를 차린다든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나가야 된다. 내장적인 면이 있잖아. 어? 외향적이지가 못해. 그러면 그 내성적인 부분도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얼굴 빨개지잖아. 그러면 안 되는데. 어? 그렇다고 해서 급한 상황인데 여자를 끌어안고 의뢰인을 끌어안고 도망갈 때도 있을 거야. 그래서 네가 내 성격이면 어디야? 그만이죠. 좀 더 자신감을 길러 경호원 일에 매진하기로 박영선은 결심한다. 무술을 아무리 오래 해도 그 끝이 없듯이 저 같은 경우는 경호원 일을 하면서 그 끝을 보게 되는 거죠. 경호원 일을 하면서 이제 나는 경호원이라는 그 생각을 갖고 그 자부심을 갖는 게 저에게 있어 무술의 끝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호도 박영선 못지않게 진지한 고민 끝에 인생을 바꾼 경호원. 그는 벌써 4월째 동해안에서 6살 꼬마 원빈의 개인 경호 중이다. 원빈이가 자꾸 찾는다며 엄마가 제 의뢰를 해온 것. 그러니까 정말 오래간만에 여행을 왔는데 그러니까 저 혼자 감당하기에는 좀 벅차니까 이따 6살이 꼬마 나이고 근데
경원 삼촌들하고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요번 기회 통해서 또 원미도 많은 거 배우고 많이 느끼고 많이 또 삼촌들이 가르쳐주니까 보는 저도 행복하고 애도 또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하게 되니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의뢰인에게 자유 요청을 받는 것은 경호원에겐 보람이면서 의욕을 높여주는 일. 재밌어요. 가까이 왔으니까요. 경호 대상자의 상황과 마음을 잘 헤아려 편안한 경호를 하자는 게 이태호의 경호 철학. 그에 따라 이태호는 지금 6살 꼬마의 마음이 되어 경호 중이다. 아동 같은 경우는 위험한 경우도 있지만 아 재밌게 해줘야 그러면 서로 상대편이 사랑으로 해줘야 오히려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저도 이번 기회에 이렇게 받아도 보니까 너무 좋네요. 이렇게까 경호를 하러 온 건지 놀러 온 건지 긴장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태호. 아마 선배 박철이 봤다면 바로 고함을 질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최근엔 여유만만 이태우식의 경호법이 장점이 되는 현장이 늘고 있다. 원빈이처럼 친구나 보호자의 역할을 경호원에게 의뢰해오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상황의 차이는 있어도 경호원은 언제 어디서나 의뢰인과 자신을 위험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게을리 할 수 없는 것이 무술 훈련. 경호 업무가 없는 날에도 박영선이 사무실에 나와